팬들이 많이 그리워하던 오지환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복귀 후에 또 첫 인터뷰인데요. 오늘 경기 3안타 2타점 또 팀의 위닝 시리즈를 이끌었습니다. 소감부터 부탁드려요. 일단 팀에 많이 도움이 됐어야 되는데 제가 좀 오랜 기간 빠져서 너무 죄송하다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남은 경기 저희가 잘 치러가지고 저희 목표는 똑같이 1등을 하겠습니다. 네. 오랜만에 지금 팬들이 오지환 선수의 이름을 또 연호하고요. 또 그라운드 이렇게 밟아보니까 어떠세요? 많이 그리우셨죠? 네. 좀 약간 다시 데뷔하는 듯한 기분이었어요. 좀 사실 장시간 이렇게 2군에 내려가 본 적이 없었는데 좀 많이 설레었던 것 같고 좀 약간 이런 응원 메시지 또 응원 목소리 들으니까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복귀하자마자 이번 3연전 정말 대단했습니다. 첫째 날 안타, 그리고 어제는 2안타, 오늘은 3안타 경기입니다. 본인이 생각할 때 타격 컨디션이 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는지 궁금해요. 글쎄요. 뭐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긴 하지만 뭐 좀 더 말 그대로 공격이니까 공격적으로 좀 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오늘 수비 면에서도 7회 장진혁 선수를 상대로 나왔던 그 수비, 저희 중계진이 오지환 이기에 오지환만이 할 수 있는 수비였다라고 극찬을 하셨습니다. 어떤 상황이었고 또 어떤 판단에서 그런 장면이 나왔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. 글쎄요. 뭐 주자 1루였고 그다음에 득점권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든 빠지면 1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는다는 생각으로 했고 그리고 또 우리 케이시나 선수가 잘 던져주고 있었기 때문에 좀 도와주고 싶었습니다. 네. 역시 뭐니뭐니 해도 LG 유격수 자리는 오지환 선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오지환 선수가 없는 동안 또 구본영 선수가 그 자리를 잘 메워줬습니다. 아마 구본영 선수도 힘들었을 텐데 또 보시면서 또 애써 좀 구본영 선수 어떻게 보셨고 또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본영이가 사실 저의 자리를 또 열심히 봐줬기 때문에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너무 감사하고 뭐 후배지만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고 좀 지쳤을 때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보필하겠습니다. 네. 또한 오지환 선수가 합류하자마자 LG를 이끌어가는 베테랑 3인방이죠. 혜민, 현수, 지환 이 세 분이 나란히 또 이렇게 살아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. 좀 세 분이서 좀 어떤 이야기 많이 하셨고 또 어떤 느낌인지도 궁금해요. 글쎄요. 저는 혜민 형이랑 현수 형을 되게 존경하는데요. 정말 뭐 야구 면에서도 뭐 또 수비 면에서도 뭐 공격 면에서도 정말 빼놓으라 할 수 없는 선수들이에요. 그래서 정말 혜민 형이랑 현수 형이 좀 안 좋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지만 저희끼리는 항상 즐기고 이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많이 만들자라고 현수 형이 얘기했고 저랑 혜민 형 같은 경우는 좀 더 밝게 해서 좀 그런 시너지가 좀 발생한 것 같아요. 아마 점점 더 좋아지지 않을까. 네. 김현수 선수도 주장 완장을 건네받았습니다. 또 어떤 이야기 전해주고 싶으신가요? 죄송하죠. 현수 형한테. 사실 이런 무거운 걸 현수 형한테 넘겨줘서 현수 형은 그래도 최고참으로서 잘해주기 때문에 잘 이끌어주고 있거든요. 꼭 안타를 차야만 이기는 게 아니라 물론 팀 분위기도 되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걸 잘 이끌어주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경기를 한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 구본영 선수도 챙겨주고 현수, 혜민이 형도 다 챙겨주셨지만 사실 오지환 선수 본인도 굉장히 좀 마음고생 심하셨을 것 같아요. 이제 부상이 좀 짧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예기치 못하게 길어지기도 했습니다. 좀 어떠셨나요? 네, 뭐 아쉽게 좀 부상으로 인해서 좀 다치면서 좀 길어졌는데 그래도 거기 있으면서 좀 너무 감사해요. 그 2군에 있는 뭐 감독님 김정준 감독님, 뭐 경원호 코치님. 진짜 장진영 코치님 뭐 다 말할게요 그냥 정주영 코치님 그다음에 김재열 코치님 양영동 코치님 뭐 양원영 코치님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. 이게 사실 선수들은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데 많이 도와주셨고 제가 지금 여기 살 수 있게끔 다시 그렇게 도와주셨습니다. 네,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. 네. 또 더 하고 싶으신 말 하셔도 됩니다. 네, 목표는 항상 저희는 우승이고 거기를 뭐 도달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. 좀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네, 뭐 야구장 오시면 좀 더 선수들 힘날 수 있게 네, 좀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사실 오지환 선수 본인으로도 좀 아쉬운 전반기를 보냈는데 이제 후반기 분명 멋지게 날아오를 거라 믿고 있습니다. 또 팬들도 그 모습을 기대할 텐데요.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. 이렇게 주말까지 멀리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LG 트윈스 팬이 정말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